올해 초 열렸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일본인들에게 비겼을 먹인 영화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밤쉘은 샤를리스 테론, 니콜 키드먼, 마고 로비 등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은 영화인데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트럼프와 설전을 벌인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와 그 동료들의 권력과의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영화제 후보에 오른 이 영화를 일본에서는 마치 작품상 후보마냥 칭찬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영화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중 한 명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를 봉준호 감독마냥 띄워줬고 기생충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카데미 분장상을 수상하자 마치 작품상을 받은 것처럼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즈히로. 2017년 디스키스트 아워에 이어 밤쉘로 생애 두 번째 오스카 트로피를 받은 그에게 일본의 기자들은 일본에서의 경험이 수상에 도움이 되었냐며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카즈히로는 이렇게 말하는 건 미안하지만 나는 일본을 떠났고 미국인이 됐다. 일본에 순종하는 문화가 질렸고 일본에서는 꿈을 이루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유다. 미안하다며 일본인인 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인터뷰는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었는데요. 그의 발언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도제식 일본 시스템은 본인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문화일 뿐이라고 말해버린 것이지요. 카즈히로의 발언에 충격을 받은 일본 네티즌 중에서는 카즈히로는 해외에서 노력하고 성공한 사람이다. 솔직히 아카데미상을 받지 않았으면 일본 언론도 일본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때에만 일본인인 것이 특별하다는 듯이 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은 일본에 너무 갇혀있다라며 일본의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실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거나 중소회사나 프리랜서인 사람들은 빛을 볼 수 없는 문화라며 일본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낡은 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기사를 쓴 일본 기자도 본인의 SNS에 해당 발언을 공유했고 이 글은 15,000회 이상 공유되며 일본 사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자의 SNS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글은 일본은 개인을 개인으로 평가해주지 않는다며 단체주의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또한 카즈히로와 비슷한 경험을 한 어느 네티즌은 나도 비슷한 이유로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나의 성공을 오롯이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문화가 싫었다며 본인의 경험에 빗댄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